그리고 지난 영상 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나는 팬더가 아니야, 마스카라 안 번지는 꿀팁과 인생 마스카라 추천이라고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능력님께서 3번 돌려보고 있다고. 일본 거 마스카라 좋아했는데 바꿔보려고요. 오빠 뷰러는 뭘 써야 해요? 눈에 맞았던 건 플라스틱인데 일본 거라서 부러져서 다시 구매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뷰러 마스카라 하면은 그쪽 나라 마스카라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아 이건 아닌데 우리나라 로드샵 가성비 갑으로 좋은 것들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작정하고 그 2주간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찍은 영상이거든요. 뭘 먼저 추천해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는 포니모리의 은색이에요. 은색. 은색 뷰러가 엄청나게 잘 찝혀요. 맥의 뷰러 저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잘 찝히고 가성비 갑이에요. 이렇게 피드백 남기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은 샤넬 파운데이션. 자, 제가 가져온 넘버는요 BD31번. 굉장히 호수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핑크 베이스가 아니고 옐로우 베이스 BD31번을 사왔어요. 핑크 베이스예요. 핑크 베이스. 아, 발리는 거 봐. 발림성 봐. 아니 이게 무슨 이 발림성이 이런 세미매트한 건데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제 돈 주고 사온 울트라 르땡. 네, 저는 BD31번 맞죠? BD31번. 자, 이렇게 샤넬의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발림성 이런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파운데이션 특성상 피부가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만 쓰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샤넬 파운데이션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 거는 커버력 보세요 여러분들. 커버력도 대단하고요. 얇게 발리면서도 투명해지면서도 그 다음에 커버력도 놓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세미매트한 그런 세미매트한 피부 표현이 마지막에 되니까 일 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발라봤는데 이 색상이 조금 잘 나가는 색상이래요. 근데 우리는 모두 같은 피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색상을 보고 아, 난 저거 사야지, 아, 난 이거 사야지 이런 것보다는 피부를 좀 가서 샤넬 매장에 가서 테스트를 직접 해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여러분들 78,000원이에요 거의 8만원 돈이 되니까 샤넬 매장 가셔서 색깔은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를 좀 선택을 하셔서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발림성이 이 브러쉬는 마크 제이콥스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발림성 봐. 와, 샤넬이 이런 커버력 없는데 원래. 와, 여러분들 샤넬이 원래 이런 커버력 아니잖아요. 샤넬 써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르면서 희한하네 지금. 샤넬 맞지? 나 지금 샤넬 바른 거죠? 샤넬 바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샤넬 바르고 있어요. 파운데이션 아래 아무것도 없어요. 샤넬 거 맞죠? 자, 한 번 더 레이어링 할게요. 자, 지금 샤넬 거 바르고 있습니다. 레이어링 했는데도 와, 이게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여러분들. 레이어링을 하면은 두꺼워져요. 세미매트한 거는 당연히 뭐 제가 뭐 손기술이 좋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레이어링 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인데 건성이 내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저는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했습니다. 바른 쪽, 안 바른 쪽. 자, 반대도 똑같이 발라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샤넬 파운데이션을 저는 좀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샤넬의 그 쿠션 말고는 제가 추천해드린 게 없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샤넬 그 파운데이션도 요거 나오기 전 버전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비비크림 같은 거. 톤업 크림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파운데이션으로 나와가지고 막 그게 얼마였죠? 8만 얼마였잖아요. 그거 사서 너무 실망을 해서 저는 이제 샤넬 파운데이션 안 쓰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백화점에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 되게 수분감이 넘쳐요, 여러분들. 이게 발랐을 때 되게 촉촉해요. 이건 나만 개인차인가? 파운데이션이 바를 때 되게 수분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백화점이라고 해서 다 좋다는 게 아니어서 제가 여태까지 백화점 파운데이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줘가지고 되게 좋았던 거는 디올 글로우 파운데이션 빼고는 없었거든요. 에스티로더는 뭐 국민템이니까. 근데 샤넬은 특히 제가 파운데이션 소개시켜드린 적이 없어요. 메이크업 포레버는 내가 주구장창 얘기했고. 근데 샤넬 요번에 일냈네요. 나 이걸로 갈아타야 되겠다. 어머, 세미매트한 건데 왜 이렇게 예쁘게 발려? 피부 표현 봐, 여러분들. 샤넬에서 이런 커버력이 나올 일이냐고요. 샤넬 파운데이션 써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샤넬 울트라 르땡 파운데이션 가을 신상 제가 발라봤습니다. 제가 발라본 색감은요, BD31번 옐로우 베이스가 조금 섞여있는 파운데이션을 좀 발라봤는데요. 옐로우 베이스다 보니까 홍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갑자기 좀 잠재워줄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색감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색깔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매장 가서 테스트하고 사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BD31번인데요. 저는 22호에서 23호 그 사이에 그 언저리쯤에 있는 피부 표현이기 때문에 약간 어두울 수도 있지만 정말 내 피부 표현, 찰떡인 내 피부 표현을 딱 찾은 것 같아서 굉장히 잘 쓸 것 같고요. 인생 파운데이션을 찾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인상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커버력 원하시죠? 커버력 들어가 있어요. 커버력을 원하면 어떻게 돼요? 피부 표현이 되게 두꺼워 보여서 좀 나이 들어 보이지 않나? 아니요. 얇게 고르게 펴발립니다. 그래서 되게 가벼우면서도 커버력이 있고요. 세 번째, 수분감이 촉촉히 있어요. 제가 발림성을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발림성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이거는 뭐 그냥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이 아니고 정말 발림성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파운데이션을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결 자체가 되게 예뻐지고요. 샤넬의 어떤 전매특 거죠. 피부 표현을 되게 고르고 예쁘게 피부과를 되게 많이 다닌 듯한 그런 피부를 표현해주는 그런 베이스를 정확히 똑똑하게 해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샤넬 크리에이터님한테 물어봤어요. 자, 이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을 때 가장 특장점을 저한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첫 번째, 에스티로더의 여러분들 국민 파운데이션이죠. 그거를 좀 겨냥해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수분감을 넣었고요. 거기에다가 결 자체를 예쁘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두껍지 않는 피부 표현을 만들려고 샤넬의 울트라 르땡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거를 들었을 때 아이 설마 그런 파운데이션이 어딨어?
국민 파운데이션이 SD 로더인데 그거만한 파운데이션은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근데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시간은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7시간. 7시간 후에 파대의 리얼리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조명 좀 끄고요. 자, 파대 7시간 후에 여러분들 지속력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코끼임? 코끼임 없어요. 그리고 절대 안 무너졌고 다크닝도 없습니다. 아니 조금 더 화사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다음에 건성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유분감이 좀 돌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유분감이 돌 수밖에 없잖아요. 유분감과 이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잘 놀아나고 있어요. 거의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이다라고 하는 거는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은 바른 게 아니고 촉촉한 파운데이션, 틴티드한 그런 어떤 수분감 가득 들어가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바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파운데이션 계속 잘 쓸 것 같아요. 영상에서 지겹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샤넬 리뷰 영상 다 잘 보고 오셨죠? 근데 이 리뷰만 딱 끝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샤넬 그 정보를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입소문도 좀 많이 들었고요. 울트라 르땡 파운데이션이 SD 로더를 겨냥해서 만들었다는 소리가 되게 자자해요. 자, 지금부터 이 샤넬 울트라 르땡 파운데이션을 이쪽 반쪽만 발라보고요. SD 로더 국민 파운데이션이죠. 이쪽을 반반씩 발라서 여러분들에게 비교 영상 제공해 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딴 켰습니다. 너무나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반반씩 발라봤습니다. 한쪽은요 SD 로더, 그리고 한쪽은요 샤넬 울트라 르땡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느 쪽이 SD 로더고 어느 쪽이 샤넬일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색감은 표현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은 색감이 둘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색감은 제외하시고요. 질감 표현이라든지 이 커버력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표현 있잖아요. 피부 표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파운데이션 발라봤습니다. 자, 일단은 국민 파운데이션 SD 로더를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왜 국민 파운데이션이냐? 발라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극찬하고 찬양하는 파운데이션이 바로 이 파운데이션이에요. 많은 분들은 SD 로더가 되게 건조한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건성이신 분들은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계시는데요. 저도 건성이기 때문에 건조한 파운데이션 제가 기피할 수밖에 없는데 이 파운데이션은 제가 손이 되게 많이 가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왜냐면 이 파운데이션은 기초를 어떻게 깔아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입자를 얼마만큼 양을 써서 깔아주느냐에 따라서 매트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속광처럼 은은하게 표현될 수가 있는 아주 똑똑한 그런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파운데이션을 글로우한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수분감이 많은 쿠션, 그런 쿠션하고 섞어 발랐을 때는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너무너무 지속력도 오래가고 그 다음에 커버력도 있고요. 그리고 밀착력도 우수하고요. 그리고 피부 표현 자체도 동양인을 겨냥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피부 표현이나 색감 자체도 너무너무 찰떡이게 잘 만들어놨던 그런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SD 로더 하면 국민 파운데이션이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헌데 이 국민 파운데이션을 저격하고 만든 게 바로 뿌드시
이 샤넬 울트라 르땡 파운데이션이 이번에 새롭게 나왔는데요. 뷰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파운데이션을 쓰고 나서 어머 이거 이거 에스티로도 겨냥해서 만들었네 라는 그런 찬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에스티로드에서 요걸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요걸 써보고 나서 에스티로드하고 얘랑 똑같기는 똑같습니다. 정말 정말 똑같은데 그래도 명색의 뷰티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킨 이상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에 와닿고 피부에 와닿고 눈에도 와닿는 그런 멘트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편하시고 에스티로더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에스티로더를 사러 가야 되는데 샤넬에서 똑같은 게 나왔으니까 나는 샤넬 매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타당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두 개의 파운데이션이 정말 똑같을 순 없거든요. 차이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보다 에스티로더가 좀 더 점도가 쫌쫌하기 때문에 발랐을 때 밀착감이라든지 발랐을 때 꾸덕꾸덕꾸덕꾸덕 이런 식이었다면은 이 샤넬 같은 경우는 발림성이 호두두두두두둑 이렇게 돼버려요. 피부 표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세미매트하게 변하는 속광처럼 은은하게 변하는 거는 완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이점 두 가지. 에스티로더보다 이 아이가 좀 더 가볍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샤넬이 커버력이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커버력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 피부 표현 자체가 달라요.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윤광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건조한 메이크업, 건조한 파운데이션인데 윤광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의 차이가 틀려요.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건조한 세미매트한 그런 파운데이션이지만 잘 바르시게 되면 그리고 얇게 레이어드를 몇 번 하게 되면은 속광처럼 은은하게 비치는 게 아니고 정말 윤광 파운데이션 바른 것처럼 발리는데 샤넬의 울트라 르땡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레이어드 할 때마다 포슬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피부 표현이 에스티로드처럼 윤광이 아니고 속광처럼 표현되는 그런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반씩 비교를 했는데 여러분도 어떠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여러분들 와 닿으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샤넬 울트라 르땡 파운데이션을 제가 리뷰 영상을 다 끝났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샤넬 울트라 르땡 파운데이션이 에스티로더를 겨냥해서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택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 제형 자체가 너무 틀려요. 쫀쫀 그 다음에 샤랄랄랄라. 그러면 기수씨는 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전 두 개 다 고를 거예요. 왜 두 개 다 고르냐고요? 두 개 다 너무나 제형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그날그날 피부 타입이 좀 틀리잖아요. 피부 컨디션도 틀리고 그럴 때마다 골라 쓸 수 있는 맛이 생길 것 같아서 이 두 제품 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해 드리자면은 샤넬 울트라 르땡 파운데이션은 76,000원인데 가격도 안 착하죠. 샤넬에서 이렇게 똑똑하고 예쁘고 정말 좋은 파운데이션이 76,000원. 저는 요 정도의 제형, 요 정도의 밀착력, 요 정도의 우수한 성질, 그리고 요 정도의 포뮬러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게 요만한 얘가 30mm에 76,000원이라면은 백화점 고급 파운데이션 중에서도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를 단종이 안 되는 이상 계속 사서 쓸 예정입니다. 샤넬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샤넬 울트라 르땡 파운데이션 신상 리뷰도 여러분들 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카더라 통신처럼 말이 많았던 샤넬 울트라 르땡 파운데이션이 에스티로드의 파운데이션과 너무 저격해서 만들었다라는 그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파운데이션이 더 마음에 드나요? 어느 쪽의 피부 표현이 더 좋나요? 댓글에 예쁘게 써주시면은 이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차! 여러분들 그리고 김기수TV 채널이 1000명이 넘어야 그쪽에서 실시간 방송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쪽으로 가셔서 유튜브에 김기수 TV라고 딱 치시면요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알람 눌러주시면은 그쪽이 1000명이 넘자마자 제가 대단한 이벤트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쪽 가셔서 좋아요하고 구독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대로도 아름답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뻐지는 여러분들을 상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뷰티 길라잡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 제발. 빠이. 인사하세요, 둘이. 안녕히 계세요.